3개월 전에 업로드한 애 낳지 마세요라는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해 긍정과 부정 모든 면으로 정말 많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저는 이전까지 거의 논의되지 않던 주제에 대해 새롭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는 것을 보며 분명 우리가 과거를 떠나보내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통적 가치관, 정답에 가깝다고 인식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육아, 그 전체를 관통하는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담기는 인생이라는 접시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은 이러한 관습에 신선한 질문을 던지는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고요. 국내에서는 베스트셀러 빅픽처로 알려진 작가 더글라스 케네디의 신간 오후의 이자벨입니다. 표지 색감이 좋죠? 질문을 던진다고 했는데 다행히 학술서는 아니고 소설입니다. 본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널 오마르의 삶은 유튜브가 고지한 광고 정책을 준수합니다. 오마르의 삶. 1977년 미국 대학을 조기 졸업한 21살의 주인공 샘은 여태 착실하게만 살아온 자신을 위해 파리로 떠납니다. 하버드 로스쿨을 입학하기 전까지 5개월간의 긴 휴식이죠. 그는 파리에서 운명의 프랑스 여성 이자벨을 만나 지독하게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시작은 여느 청춘들이 그러하듯 사랑의 열병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이후 샘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죠. 이자벨은 연상의 유부녀였고 미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두 번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자벨의 작업실에서만 만난다는 선을 지켜야 했습니다. 선만 지키면 언제까지고 함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자벨. 샘은 그런 이자벨과 삶을 공유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자벨을 설득하지 못한 채 결국 미국 돌아오게 되죠. 편지를 주고받는 두 사람, 샘도 다른 사랑을 찾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둘의 사랑은 현실에 치이고 세월에 휩쓸리면서도 지워지지 못한 채 계속 이어져 나가죠. 이것이 오후의 이자벨의 매우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작가 더글라스 케네디는 뉴욕의 샘으로 대변되는 일상, 합리성과 파리의 이자벨로 대변되는 자유, 낭만주의 가운데에서 삶과 사랑에 관해 곤란하고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결혼이란 무엇일까?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면 행복 할까? 사랑이 삶을 구원할 수 있을까? 사랑과 열정은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욕망하고 가질 수 있게 되면 또 다른 것을 욕망하게 될까? 저는 어제 책을 다 읽었습니다. 446페이지인데 하루 동안 다 읽었어요. 제 소감은 물론 재미있지만 재미보다는 의미가 더 큰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사랑과 결혼,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생과 인간관계 전반에 관한 매우 폭넓은 통찰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평소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무엇인지 설명이 어려운데 그걸 제가 정리해서 대신 설명해 준다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사랑하고 갈등하는 중에 자기도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모를 때가 많단 말이죠. 인생을 돌아봐도 내가 그때 왜 그랬던 걸까 싶고 그 어떤 근본적으로 모순적인 인간의 심리, 본질적으로 개떡같은 인생의 민낯, 그리고 우리가 대충 덮어두고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랑의 이중인격, 이런 것들을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라고 점잖게 말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지독하게 통찰해야 나오는 그 삶의 너절한 비밀 이야기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 이유로 저랑 취향이 비슷한 구독자 여러분들과도 잘 맞을 것 같네요. 이 책의 결이라고 할까요? 문체와 내용의 느낌을 좀 알 수 있도록 인상적이었던 구절을 몇 가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우리가 축적해온 모든 것, 우리가 맺어온 모든 관계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걸 두고 떠나야 한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운명이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남은 건 지금 여기뿐이다. 214쪽. 우리는 소유하기 힘든 것일수록 소유하길 원한다. 원하는 걸 손에 넣게 되면 현재 주어진 것들이 원래부터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뒤틀린 논리의 궤적과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울들의 통로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된다. 진지하고 안정된 사랑이 아니라 손에 넣을 수 없는 몽상 같은 사랑을 뒤쫓게 된다. 274쪽. 이건 샘이 이자벨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이거나 비관주의자라는 뜻은 아니야. 우린 그냥 현실주의자들이지. 세상의 본질을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출발부터 우울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우울 때문에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고통은 실의, 낙담, 곤경, 쓰라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을까?
고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건 아니야. 고통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 사이 어디쯤엔가 있는 마음 상태일 거야. 희망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행복이라는 성배가 찾아오리라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어차피 인생은 혼란이다. 그 혼란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만 늘 현재의 처지에 만족해하며 즐거운 척하기를 바라지 마라 하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지. 오마르 예삼. 미국에는 샘, 프랑스에는 이자벨이 있고 한국에는 우리가 있죠. 모두가 다 사랑을 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지금 하는 사랑, 내가 믿는 사랑이 진짜 사랑의 본질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믿어야 편하니까요. 하지만 사랑은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살면서 계속 배워가겠지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하며 열어두고 또 왜 그런 걸까 의심도 하며 폭넓은 시야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보통 책이나 영화에서 영상 아이디어를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료한 결론을 주기보다는 열린 질문을 통해 스스로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때 더 생산적이라는 느낌을 받죠. 오후에 이자벨이 저에게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 딱딱하지 않은 형식으로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혀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곧 가을인데 독서의 계절 여러분들의 첫 책으로 어떨까 싶어요.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